히딩파워 완성 12강 연결사 4번 문제였습니다. Until a few decades ago. Decades ago는 몇 년 전에 시간의 흐름이 있을 거고요. Most of the world's coffee and cocoa, 세계의 커피와 코코아는 were shade grown이니까요. 그늘 아래서 성장을 했대요. Under canopy니까요. 그늘막을 제공해주는 거예요. canopy는요. 그래서 그늘막을 제공해주는 of large forest trees니까 커다란 숲의 나무들 아래에서 그늘 아래 자라게 되는 식물이었대요. Recently, 최근에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뒤에 보면 sun이 있어요. full sun, 완벽한 태양. 그럼 그림자와 태양 같은 개념이에요? 반대겠어요? 반대죠, 그렇죠? 그럼 연결사도 누가 봐도 however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하지만 새로운 종이래요. Of both crops, 두 작물의 새로운 종이 have been developed,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요거는 간혹가다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가 맨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두 종이 that can be grown in full sun이니까요. 완전한 태양 아래에서 성장할 수 있는 두 종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Because는 뭐뭐 때문에 접속사가 어디까지 걸리는지 봤더니 한 이 정도까지 걸리겠네요. and가 문장이 두 개가 걸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자, 뭐 때문에 more coffee or cocoa trees can be crowded into these fields니까요. 더욱더 많은 커피와 코코아 나무들이 이러한 들판에, 즉 들에 옹기종기 모여 있을 수 있고 they, 그 커피와 코코아 나무들은 get more solar energy,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Then, in a shaded plantation이니까요. 그늘진 대농장에 있는 종들보다 훨씬 많은 태양빛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절 나왔죠. Yields, 산출량인데요. 태양 아래에서 성장하는 작물의 산출량이 are higher,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점이 나왔네요. 그렇죠? There are costs, however. 하지만 나왔으니까 뭐다? 단점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In this new technology, 이 새로운 기술에서요. Sun-grown trees. 이렇게 태양 아래에서 자라는 종은 die earlier, 일찍 죽는데요. 자, 단점 나왔죠. 그런데 소재가 뭔지 잘 보셔야 돼요. 소재는 뭐죠? 나무예요. 나무, 알겠죠? From the stress and disease니까요. 스트레스랑 질병 때문에 일찍 죽는 거고요. 그 스트레스랑 질병이라는 것 자체가 common in these fields, 이 태양 아래 성장하는 곳에서는 흔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뒤에 보면 scientists, 과학자들이 have found, 발견했대요. that ER라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갑자기 the number of bird species can be cut in half 하면은요. 여기서 종은 뭐예요? 새죠, 새. 소재가 바뀌었죠. 근데 어찌됐든 얘도 마이너스, 일찍 죽고 얘도 지금 종이 절반가량 떨어졌기 때문에 얘도 마이너스죠, 그렇죠? 근데 같은 소재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다른 소재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furthermore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리지는 같이 나무가 또 부정적인 게 나와야 돼요, 알겠죠? 요약인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2번이 돼야 됐었네요. 여기서 그래도 뭐 뒤에 부분 여기도 뭐 알아서 해석해 보신 다음에 모르는 거 질문해 주세요. 이렇게 답은 푸시면 됐었고요.